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드래곤 시뮬레이터 온라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애플레이어를 통해 돌리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별점이 4.6짜리 게임으로 참신한 RPG 형태의 드래곤 킬 게임이라고 해요. 지금 직후에 시작화면이고요. 멀티플레이도 가능하고 싱글플레이, 멀티플레이 정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즐겨보죠. 일단은 싱글로 들어가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싱글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게임 메뉴에서 컨트롤 비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쌀과자야. 닉네임을 적는 건데 영어만 되나 보네요. 도박해물 적고요. 요소, 물, 불, 얼음, 바람, 지구가 있는데, 아니, 이거밖에 모양이 안 돼? 영별, 예? 사이즈만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은 색깔이라? 아, 모습도 있네. 멋있다. 아, 이건 돈 내야 되는 거구나. 기본이 두 개가 있네요. 그냥 너무 늙은 것 같아. 도범인 것 같고. 역시 드래곤 하면 활용 아니겠습니까? 활용으로 하도록 하죠. 잠깐만. 아, 이런 것도, 아, 이런 밸런스구나, 이거는. 활용으로 하고요. 머리 크기도 키울 수 있네요. 머리 크기 키움이, 아니, 머리 크기 최소로 하고 몸을 키우자. 덩치가 있어야지. 꼬리. 꼬리도 크게. 날개. 날개 최대야? 날개는 너무 크면 좀 그런가? 아니, 최대로 하자. 목. 아. 목 채들어 하죠. 역시 붉은 용이 돼지 같은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몸을 이렇게 하고 앞다리. 아니 앞다리 얇아야 돼. 뒷다리도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꼬리가 아 몸을 좀 키우자. 몸만 키우고 그러면 몸이랑 다리. 망나뇽 같은데? 아유, 티라노사우루스. 아유, 다리 키우자. 다리 키우고. 이게 원래 다 처음이 중요해야지. 앞으로 재밌어지기 때문에. 모두 키워. 너무 키웠나? 너무 돼지인데? 중간으로 하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드래곤 시뮬레이터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게임플레이 기초를 가이드해야 됩니다. 이동하려면 조이스틱을 사용해주세요. 공격하려면 버튼을 사용해주고요. 더 빠르게 이동하려면 위 버튼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륙 착륙 버튼은 아래 버튼 누르면 되고요. 지도도 있으니 보세요. 코인을 벌고 레벨업을 해서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계속해서 첫 대상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라면 해야죠. 자, 여기다 맞춰주고. 여기는 WASD야? 근데 이게 좀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럼 이거는 내리는 키는 이거를 V로 내리고 빨라지는 거는 부스터는 F. 공격 키는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내리는 거고 올라가고요. 속도 올려주고요.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야 이게? 어떻게 올리지 근데? 아, 위로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 하, 또 무슨 하등한. 잠깐만, 체력이 드래곤의 체력이 아닌데? 자, 나랑 비슷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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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약간 내가 DPS가 좋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 메뉴를 열어주세요. 파워, 속력, 건강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힘 같은 스택은 안 보여요. 건강 올려주죠. 체력이 없으니까 건강이 조금 올라가네요. 속력 올려주겠습니다. 힘 올릴 걸, 파워 올릴 걸. 가자. 공격 속도겠죠 뭐. 아 이게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돼? 그럼 F는 그냥 누르면은 달리기야. 난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느려서 그런가?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움직여도 저 사람이죠? 뒤졌어. 가자. 오 세다 세다. 레벨업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세졌나 보다. 어 경험치 코인. 아 여기 맵에 보이네. 말도 있네. 말 잡으러 가. 어딨어? 말 어딨어? 말 저기 있네. 성으로 가면은 뭔가 어 이리 와 말고기야. 오늘 말고기야. 좋아 들어와. 파이어볼을 날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어디 한번 날려볼까? 아 마나도 별로 안 다네? 진짜 스킬 진짜 이런 거는 5초가 지나면은 여기 뜰 겁니다. 그쵸? 저기요? 아 됐죠? 파워! 어 체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 파워 올려줍니다. 역시 파워를 좀 올려주고 자 코인 500이 경험치 1000. 잡으러 가죠. 저기 인간도 있는데 날아서 가면 되지. 맞다. 나 땅개가 아니지. 가자. 마을로 왔습니다. 환영받진 못하겠지만 일단 왔어요. 어, HP가 뭐 이상한데? 경험치구나. 땀도 있지. 맞다. 빨리 잡으러 가자. 경험치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네요. 파이어볼 먼저 쓰겠습니다. 야 센데! 졸라 센데. 좋아! 파이어볼로 잡는다. 이후론 체력이랑 속력 올려주겠습니다. 한 방만 나오면 충분할 것 같으니 퀘스트는 두 마리에요. 말 두 마리. 퀘스트 꼭 깨야 되나? 아니, 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재밌는데?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답답하네요. 날렵하게 만들걸. 날렵하게 만들었는데 느려도 더 답답하지.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어디서? 드래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역시 하늘 나는 게 아닌가. 지금 파트너를 새로 결합할 수 있으면 짝을 찾으면 뭐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속력 올려줄게요. 답답하니까 속력을 찍어서. 어, 버텨? 좋습니다. 코인도 얻었고요. 코인을 되게 많이 주네요. 마우스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키보드로 할까? 여기 있다. 저거는 아마 기사겠죠? 짬이 좀 돼 보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어딨어? 나와. 어, 저 이상한 것도 있다. 풋맨 같이 보이죠? 아니네. 아, 다 잡아줍니다. 아, 석궁이야? 안 되지. 아, 참. 못 먹나? 네, 대머리. 잡병 머머리 잡아줍니다. 가죠. 아, 이게 좀 속도가 올라간 상태였어, 그럼? 이야, 참. 올려. 파이어볼로 잡겠습니다. 저기 있다. 좋아. 아, 두 마리. 저기도 있다. 방금 뭐 상호작용 뜨지 않았나요? 아, 모르겠다. 가자. 잠깐만요. 시체 뭐가 뜨지 않나요? 이게 뭐야? 아, 먹을 수 있어? 먹는 것도 있어? 먹으면 뭐가 올라갔는데? 자 닫아주고요. 속력이랑 건강. 아 속력 올려주죠. 지금 당장은 파이어볼이 너무 세서 필요가 없네. 파이어볼이 이게 상대 원거리 병사보다 거리 길기 때문에. 저기 있네요. 좋아. 먹어. 강권 아마 나중에 뭐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은 강권 없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대머리가 더 필요한데? 석궁이랑 좀 싸울까? 체력도 좀 있으니까. 레벨업하면 체력 차는 걸로 알거든요. 먹거나 그러면 찰 거기 때문에.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호주 제법이야. 근데 턴이 안 돼. 내려 돌려야 돼. 좋아 한번더한번 더. 그치. 자신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세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건 데미지에 따라 다를 테니까. 먹어줍니다. 먹으니까 좀 차네요. 에너지랑 경험치랑 해서. 자, 이번엔 건강 찍어주겠습니다. 아, 밸런스로. 자, 대물이 어딨어? 날짜. 조작감이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유, 나는 게좀 느려. 적응 비행을 해서. 블루 뱉고, 때리고, 그치! 대물 찾았다. 대머리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야겠네. 좋아, 유기세냐? 아, 이제는 마법사도 있나 본데. 이제 가죠. 드래곤이 있는데 마법사가 없을 리가 있나. 저 있어. 아니, 너무 이거 턴하기 힘들어. 뿜! 한번 더, 뿜! 너무 사기인데, 이거? 레벨업. 스틱 올려줍니다. 이제 파워도 올리고 내려. 어제 인터넷 하는데 그 대머리가 싫어하는 말에서 공짜 밝히면 대머리 된다고 너무 당황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깄니? 억울하겠다 그럼 진짜. 뭐야? 뭐야? 아, 내 연인이야? 너왜 이렇게 못나냐? 결합하려면 HP 이거 강간 아닌가요? 그래, 덤벼봐. 불안 통한다. 활용해라, 불이 안 통해. 한번 더. 이게 뭔 일이냐? 뭐야? 아, 내 파트너를 이제 하는 거야? 파트너고 나발이고 도박팀 투로 할 겁니다. 불! 아,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네. 이번에는 그럼 바람으로 하죠. 풍룡. 아, 이거 멋있게 생겼다. 야, 이거 별로. 오, 야, 이거 괜찮은데? 이 풍룡 일단 두 번째 걸로. 여자용이네? 그냥 대충 만들겠습니다. 귀찮네요. 구성에 당신의 가족 구성에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할지 보여주세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아이콘 눌러서 메뉴를 여세요. 아, 이게 열리네요. 지열이 지금 오래, 가족. 예, 가족은 건강 올리겠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설정, 편집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돼? 어, 뭐야? 나온 거야? 저기, 바보니? 왜안 움직이니? 아, 이렇게? 이제, 아, 번개 아니야, 이거는? 풍룡으로 가겠습니다. 자, 풍룡의 힘으로 제압을 하죠. 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자! 빠르게 가서 빠르게 뒤도 돌기 전에 내려앉아. 뭐야, 도와주는 거야? 잘했어! 그래! 경험치업. 레벨업 안 됐어, 아직? 50%야? 나 그러면은, 이거 그럼 내 노예네. 아, 풍룡을 노예로 하자, 그럼.
결합이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얘로 시작하고 가자 가자 따라오네 나를. 그래 뭉쳐야 살지. 지금 드래곤이 별로 안 세거든요. 정면으로 싸워서 지금 사람 두명 정도면은 비벼지는 부분이면은 드래곤이 아니에요. 얘는 와이번이에요. 와이번 더 약한 것 같아. 벌써 마크 뜨는데 저기 안 보여. 뭐니? 뭐냐? 역시 활용이지. 좋아. 레업했나? 파워 갑시다. 어디? 아이고 저기 말 있네. 가자. 그치. 한번 더. 뭐야? 왜 그래? 좋아요. 어디 사람 좀 숨겨보고 여기 되게 많네. 폭룡 빨리 와봐. 진짜 드래곤처럼 그냥 세기 때문에 폭룡이랑 다르게 너도 레업이 되는구나. 넌 건강. 얘는 죽을 것 같으니 건강 줍니다. 폭룡인데 속도 좀 올려줘야겠다. 컨셉에 맞게. 어딨어 얘? 안 보이는데 인간? 혹시 거기 싸우는 거 아니지? 싸우나 보다. 저기 껴있네 이씨. 비열하게 저거. 가만 안 둬. 폭룡이 스킬 지금 없기 때문에 아 불에 생겼을라나? 여기 없어? 오오오 마법사다. 뭐야? 아 이제 앉아 죽어 나 죽어. 아 스킬 써왜왜 오는 거야? 아 마나가 없어. 야야 도와줘 나 도망갈 거야. 아 도와줘. 안 돼.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좋아. 나 가만 안 두지. 복수하러 갑니다. 먹어. 체력 올려주고요. 집이 있네요. 한번 가보죠. 땅을 이렇게 내다보지 않으면 못 낳는 걸까? 저기 있네. 건방진 녀석 저거. 아니 여기 석궁 둘이서 지금 용을 사냥해 건방지게? 필멸쳤 따위가. 어딨어? 저기 있네 저걸. 이리 와봐. 좋아 먹어. 금니발 빼고 다 씹어먹겠어. 내려. 턴 빨리 해주고요. 날면서 이동. 발견만 돼. 어딨어? 어딨어? 그치. 한번 더. 오케이 먹어줍니다. 아 우리 풍룡은 속력 올려주세요. 얘는 이제 따라 붙어야 돼요. 쟤한테 딜을 바라진 않습니다. 쟤 올린다고 해서 바깥도 못할 것 같고 체력이 오히려 난것 같습니다. 컴퓨터 붙어 싸우니까. 어딨어? 보이면은 그냥 보이면 죽는 거야. 보이면 죽는 거지. 먹어줍니다. 자동으로 가까이 가서 먹으면 안 될까? 이 내가 가서 이리 먹여줘야 돼? 귀찮게? 자, 달려. 어디야? 부유야 잡지. 어예 복수다 복수 도마리다. 좋아. 아 좋아 레벨업. 레벨업 이번에는 체력. 에? 응? 플레이어가 멈췄는데요? 아무것도 안 먹혀요. 강제 종료 키도 있는데 옆에. 아 됐다. 자, 뭐 싱글도 해봤겠다. 예. 멀티 한번 해보죠. 멀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나 채팅창이 안 보이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내가 화면을 최적화 안 하고 시작을 해버렸네. 아, 이렇게. 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채승창이 안 보인다 했어. 멀티 갑니다. 멀티 모드에서는 게임을 사용하실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아, 이렇게 활용. 멀티에서는 내 부하를 못 데려가나 봐요. 바퀌 1으로 가자. 지금 클랜 전쟁에서 다른 클랜 플레이어와 겨루기 위해서 클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한번 해보죠. 아, 10레벨까지 찍었기 때문에 바깥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타겟팅이 먼저 된 쪽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데미지도 있고. 체력을 만화량 100대에서 못 잡게끔 되지 않나. 볼까? 이게 용은 스킨인 것 같고 딱히 용을 뭐 한다고 해서 능력치가 더 높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풍룡이 비슷한 거 보니까. 건강 올려줍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데 떨어졌는데? 아,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가자. 빠른 시작으로 멀티로 들어왔어요. 이제 유저를 만나서 제가 먹어야죠. 그 드래곤끼리 마법이 잘 안 통하던데. 싸워봐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좋아, 먹자. 먹고 이동. 데미지는 저 21짜리는 금방 잡기 때문에 말투머리다. 날아. 한 번 더. 좋아. 사람 고기보다 말이 먹을 게 많겠지. 부피가 있는데. 자, 여기 마법사 두 명 있죠? 어딨어? 저기 있다. 죽었어. 하나, 둘, 그치. 퀘스트 완료. 아, 먹습니다. 멀티게임인데도 이래야 됐고. 아, 광고를 보면은 게임이 꺼지는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스팀 돌아가는 컴퓨터로 애플리어를 써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양 때문에 튕길 일은 절대 없는데 기묘하네요. 이번 보이스 설정도 했고 문제 없을 텐데. 아, 녹스에서 미뮤로 옮겨왔습니다. 자, 가자. 어, 뭐 이상한 데도 있네. 저런데 살면은 어떤 기분일까. 아, 둘 다 누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네. 이렇게, 어, 이렇게 가네. 아, 이런 게 있네요. 어, 드래곤이다. 풍룡이다. 어, 아래 뭐 엄청 많아. 도와줄게. 오, 체력 엄청 높나봐. 8K야. 나 128인데. 저 볼까? 어떻게 싸우나? 다른 유저는? 고인물일지도 모르고. 아니, 이 아이디구나. 아, 안녕. 아아 누구야? 어디서 지금 죽을라고. 아, 레벨업 한다 저 사람도. 안녕. 나도 먹을래. 어, 딜 안 박히네? 아, 공격 안 됨? 때려봐. 너가 때려야지 내가 널 때릴 명분이 생겨. 공격 안 되네. 아, 완전 팀플레이 게임이네. 속력. 아, 이제 활용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가죠. 가자. 같이 레업하자. 꿀잼 게임이네. 존목질 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내놔. 고기 내놔, 고기! 저거 먹어, 따라오지 말고. 금붕어 똥이야? 죽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저게 부캐고 첫 번째 길터가 막 수십 레벨일 수도 있어요. 고인물 게임 냄새가 나거든요. 네. 오, 같이 경험치 먹네. 나 고기 먹을 거야. 방해하지 마. 속력? 못 따라올 정도로 속도 올려서 도망가야지. 혼자 경험치 다 먹어야지. 아, 싸우고 있죠. 내버려 둡니다. 지금 말 쫓아가면서 싸울 텐데, 아, 따라온다. 내가 가면서. 나 혼자 도망가면은, 아, 얘는 약한 애들이다. 아야, 도망가. 좋아, 좋아, 좋아. 저러면은 풍룡이 혼자 싸우겠지? 경험치는 내가 다 먹고, 그치? 경험치는 공유가 안 되나? 5레벨 됐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데. 아니야. 뭐야? 가운데 위에 PK 있어요? 아, 있네. 아, 초대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먹자, 고기 내놔. 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곤 시뮬레이터 온라인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드래곤을 키워서 다른 유저와 같이 사냥을 하거나 결투도 할수 있는 특수한 게임입니다. 드래곤도 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건 다음 생에 하도록 하고요. 다 죽었다 태어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자, 드래곤 시뮬레이터 온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쯤 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고 뿅!